과거라고 해서 러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는 동작동사일 때 과거에 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먹었다, 갔다, 만났다 이럴 때는 과거에 러를 쓰지만 是, 有, 知道, 想, 认为 이렇게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말들은 과거라고 해서 러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를 살펴볼 텐데요. 요는 과거라고 해서 러를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러라고 했을 때 있었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변화를 나타냅니다. 시간은 상관없기 때문에 문맥 봐서 생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생겼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올러 역시 변화를 나타냅니다. 없었다 라는 과거가 아니라 시제 상관없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문맥 봐서 없어진다 혹은 없어졌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돈 생기다, 시간 생기다 이런 문장에서 성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생기다, 성치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진타일랑의幸福生活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 너 나 데리고 어디 놀러 나간 적 있었냐? 한 번도 없었지? 너 나중에 아이 생기면 有了孩子 과거에 쓰인 게 아닌 거를 유의하셔야 되겠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너 나 데리고 놀러 나갈 일은 더 없어진다. 몰디브 안 가봤다. 내가 좀 한번 따라 나가는 게 어떻다고 그러냐? 신혼여행 따라가겠다고 친정엄마가 고집부리는 중입니다. 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 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 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你带我出去玩过吗？从来没有吧。你将来有了孩子，你更不带我出去玩去了。我马尔代夫，我没去过，我跟着去一趟怎么了？ 메이오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요. 청년 의사에 나온 문장입니다. 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 사람에게서 피가 없어지면 영혼이 없어지는 거지. 피를 다 흘려서 마르게 되면 영혼도 떠나버리는 거야. 没有了 없어지다입니다. 시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 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人要是没有了血，就没有了灵魂。血流干了，灵魂就走了。상속자라는 드라마에 나온 걸 볼까요? 所以你今天帮姑妈一个忙。 把他签了，就什么事儿都没有了。오늘 내가 고모를 좀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여기에 사인을 해서 이 협의서를 체결하면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란다. 什么事都 没有了.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你把姑妈一个忙把她签了，就什么事儿都没有了。你把姑妈一个忙把她签了，就什么事儿都没有了。你把姑妈一个忙把她签了，就什么事儿都没有了。你把姑妈一个忙把她签了，就什么事儿都没有了。 이혼 변호사에 나온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嫁给他，再跟他离婚。 你就发财啦. 여외를 쓸 때는 바로 뒤에 붙여 쓰든지 문장 끝에 쓰든지 모두 생기다의 뜻입니다. 당신 나한테 시집을 와요. 나랑 결혼을 하고 다시 나랑 이혼을 하면 당신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당신은 나보다 더돈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시집 간 후에 다시 그와 이혼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 你嫁给我，跟我结婚，再跟我离婚，你就有钱了。然后你再找一个比我更有钱的，你再嫁给他，再跟他离婚，你就发财了。